오늘은 백혈병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흔히 알수 있는 정보를 모아놨고 저희 주변 분들한테 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이고, 혈액암이라고 하면 혈액 안에 암세포가 있는 거고, 암세포가 생겨서 혈액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백혈병도 종류가 많고 혈액암도 엄청 종류가 많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혈액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첫 번째 백혈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바이러스나 균에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에 김치 양념이 묻어서 이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만약 백혈병 환자가 손에 묻은 김치를 먹는다면 손에 있는 이 균, 그리고 김치라는 발효식품, 김치에 있는 균, 그걸로 인해 몸에 균이 들어오고 썩을 겁니다. 감염이 됩니다. 흔히들 패혈증이라고 말하죠. 저는 처음에 이 숨쉬는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패혈증이 아니라요, 부패할 때 폐해가지고 폐혈, 피가 부패하는, 쉽게 말하면 피가 썩는 병입니다. 균 같은 경우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 면역 기능이 없어서 바이러스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열이 멈추지 않고요, 기침을 한다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항생제가 들어가고, 라우라의 경우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생제가 들어갔습니다. 열이 나든 열이 나지 않든, 그리고 개인 위생도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되고요. 아니, 혈액내과 환자들만 쓰는 층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음식도 살균, 멸균식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는 무균실, 그런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퇴원 후에도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집에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집에서도 락스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요, 이제 식기구도 살균하고요, 손 소독제, 공기청정기, 뭐 이불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보다 많이 신경을 써는 편이고요. 물도 페트병에 있는 물만 마십니다. 마시고 3시간 지나면 폐기하고요, 정수기 물을 못 마십니다. 최대한 이제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바이러스나 균에 대한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혈구가 없을 때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라는 에너지를 온몸에 전달을 하죠. 적혈구에 문제가 있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막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그런 빈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한 경우엔 기절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무조건 낙상 위험 환자고, 침대 밖에 나갈 때 헬멧 꼭 착용하고요. 만약 적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수혈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가 정말로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도 저는 라우라랑 같이 들어가고요. 아무튼 적혈구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소판입니다.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에 문제가 있으면 출혈이 잘안 막힙니다. 지혈을 해도 잘안 막히고, 코피가 나면 계속 나고 멈추지 않고, 어디 부딪히면 다리에 멍이 드는데 멍도 안 없어지고, 그리고 주사 같은 거 맞아도 주사 부위에 멍이 계속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뇌출혈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서 어디 혈관이 터진다거나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힘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적혈구 빈혈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빈혈로 인해서 머리를 부딪히면 그대로 뇌출혈로 사망입니다. 빈혈로 인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혈소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좀 낮으면 노란피 혈소판 수혈을 진행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긴 해요. 잠깐이죠, 잠깐. 병원에서는 백혈구, 면역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 대응하고요, 적혈구는 수혈로, 혈소판도 마찬가지로 노란피 수혈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항생제로는 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와 균도 있고, 또 수혈 자체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난발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요. 암세포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혈병에는 수많은 종류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골수 이식이라고 불리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 라우라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백혈병의 종류와 치료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